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상낚시가 아니고 도보낚시를 하러 왔는데 아침에 내리자마자 가로등 밑에서 그 물색을 좀 봤어요. 황토색과 빨간색이 섞인, 그래서 언뜻 아, 이 물색은 내가 본 물색인데 어디서 봤더라? 시화왕조제에서 배수관문 열었을 때 그 물색입니다. 왜 이럴까 하고 검색을 해봤죠. 하여튼 인근에 수문이 있네요. 여기서 앉아서 30분을 보내고 지금 시간이 5시 23분이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지금 젖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개방을 하겠죠. 그러면 민물이 유입되면서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민물고기는 바다로 들어오면 염도 때문에 둥둥 떠다니고 바다 녀석, 물고기 녀석들은 염도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문어가 좀 그나마 덜 받는 녀석인데 문어 낚시는 유혹, 가짜미끼, 애기로 하는 낚시죠. 시각적으로 유혹을 해서 눈에 안대를 채워놨는데 보호가 나오겠어. 근데 여튼 뭐 그거는 뭐 다 추정일 뿐이고 제가 해봐야지 알지. 여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못 잡아도 뭐 제가 무지한 탓이지. 자, 7월 28일 일요일이고 산물입니다. 날씨는 구름 많고 비는 온 것 같은데 만조가 오전 6시 23분이고 만조 1시간 전이네요. 간조가 13시입니다. 완도 기준 1시간 정도 틀린다고 하면 그 언저리겠죠. 여튼 물때는 이렇고 날짜는 이렇습니다. 날씨 이렇고 버스 운전하시는 그 형님께서 달봉이 나랑 같이 가서 쉬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낚시하고 싶어서 온 거지. 항상 뭐 저야 꽝조사라 아니면 많은 거지만 시작이 이러면 참 맥빠지네요. 저는 꽝조사긴 해도 짬밥이 적지는 않아서 짐작이란 걸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지 뭐. 물색이 맑아도 저는 잘 못 잡으니까 슬프지만 채비를 어제 한 20분 30분 만에 애들 동원해가지고 잠깐 동안에 만들었는데 채비를 할 것도 없었어요. 보통 그 문어 워킹 하실 때 내지는 선상 하실 때 그럴 때 보면 큰 핀도레를 하나를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핀도레 8호에서 10호 정도를 한 3개 4개 정도 하셔가지고 워킹 때는 보통 애기를 2개 정도를 다시는데 아예 이렇게 만드셨나봐요. 이런 형태입니다. 6호 8호 10호가 있는데 6호는 거의 무슨 그 크라켄 내지는 동해 피문어 그때 사용하실 법한 사이즈고 8호는 한 중간쯤 되겠습니다. 가을 시즌에 좀 큰 문어.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게 10호인데 지금 워킹하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 위에다가 모노라인 16호로 양쪽에 쌍슬립을 이용해가지고 16호 기둥줄 약 40cm 정도 캐스팅하기 편하게 길을 그렇게 했습니다. 준비는 나름 꼼꼼하게 하고 왔는데 물색이 완전히 그냥 이거 뭐 문어가 있으면 문어 머리를 맞추든가 그러지 않으면 오늘 절대 못 건질 것 같은 물색인데 이거 모기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 슬쩍슬쩍 던지다가 저 베이트릴 백러쉬 때문에 캐스팅 잘 안 하는데 왜 굳이 베이트릴로 갖고 왔냐면 스피닝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그 제압력에서 완전히 딸리죠. 스피닝은 스풀, 실타래라는 게 있고 실타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라인 롤러라는 걸로 스풀에 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감으면 힘이 반감이 돼서 기어로 힘의 방향이 전환이 되죠. 그럼 당연히 릴링 하는데 내 힘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베이트릴은 지렛대 원리 그걸로 작은 기어와 메인 기어, 큰 기어가 있는데 분을 해보면 지렛대 원리로 작은 기어가 큰 기어를 돌리는 태생이 파워기어 사양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큰 녀석이든 작은 녀석이든 문어는 물속 저항이 굉장히 심한데 제압력에서 상대가 안 되죠. 스피닝 릴을 하고 대신에 이제 캐스팅 이런 거는 스피닝이 훨씬 더 용이하니까 비거리도 좀 많이 나가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베이트릴도 백러쉬만 조심하시면 비거리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손상낚시 하시는 분들도 워킹 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장비가 스피닝을 또 사야 되느냐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이구 이번에 백러쉬 났네요. 부드럽게 캐스팅 하시면 백러쉬가 나도 제압하시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백러쉬가 났을 때 일부러 낸 건 아니지만 백러쉬가 났을 때 스풀 해서 안 당겨진 부분까지 잡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꽉 누르시는 거예요. 꽉 누르시고 릴링을 하십니다. 그러면 백러쉬 난 부분이 어느 정도 앞으로 좀씩 밀려요. 그런 후에 다시 선바 누르시고 당겨보시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풀리죠? 자, 풀립니다. 자, 해결이 됐죠?
선상에서 백로 씨도 가끔 앞으로 언더 캐스팅 하시는데 당황하시지 말고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당황하시고 풀다가 삐 소리 나고 그러면 더 당황하시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방법만 아시면 돼. 그리고 텐션 유지하시면서 라인 잡고서 감으시면 캐스팅한 후에 회수한 것처럼 팽팽하게 감깁니다. 캐스팅 몇 번 만에 이 바다에 문어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할 순 없고 쭉 걸어가면서 저 끝까지 가봐야죠. 아이고 이제 속이 좀 풀립니다. 왜냐? 여기 회진항에서 조금 더 와서 노력 대교를 건너서 있는 노력항이에요. 채널 커뮤니티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회진항이 고향이신 김대성님이 노력항으로 가봐라 댓글을 주셔가지고 커뮤니티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택시를 타고 여기 노력항까지 왔습니다. 택시 하시는 그 할아버님도 연세 지긋하신 것 같은데 친절하시고 회진항 그 어머니 성화식당 사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너무 친절하셔서. 근데 전반적으로 뭐 여쭤보면 참 대답들 정말 친절하게 해주세요. 회진왕 시청자님께서 회진왕 호박이시다 저에게 해안을 빌려주셨어. 노력항 바로 옆에요. 지도상 보시면 여기 와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게 안 나와도 괜찮아. 왜냐 물색이 맑거든. 산물 물색 같거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꽝을 치더라도 제가 못 잡은 거지 문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한 마리 입질이라도 받고 얼굴이라도 구경만 하면 있는 거고. 모짜르트 문어에게 하나 달고. 마음이 급해. 아까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는데 지금은 빨리 한 마리 건져보고 싶습니다. 아까는 5호를 썼는데 5호를 계속 써보죠. 왜냐면 이게 자체 무게가 상당합니다. 문어 전용 애기인데 좀 무겁게 생겼죠? 자, 아이고 너무 좋다. 아따 캐스팅도 부드럽게 잘 되네. 물이 맑잖아 일단. 바다 이거 치네요. 설마 여기 밑걸림이 심하니까. 오 탈출했어. 밑걸림이 심하니까 안 하셨나? 차, 물고기도 딱 보여. 물속에 있는 게 수초가 있구나. 조금 멀리게 쳐서 5분만 달아도 이 로드의 스펙은 넘는데 버티는 이 손의 느낌을 보면 충분히 버티고 남습니다. 오늘 산물인데 물대상으로는 고기가 좀 나올 법합니다. 아 이거 밭들인데. 아, 이번에 여기는 저 통발 어장줄이 있으니까 오우 채비를 끊어버렸어. 슬로프 같은 데는 이끼가 있습니다. 마른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말 위험하니까 꼭 좀 조심해 주세요. 낚시는 즐기러 온 거지. 안전만큼은 유념해 주셔야 퇴청하는 시간까지 재밌습니다. 오 바닥 장난 아니다. 두둑하고 걸리는 게 항이니까 뭐 저쪽으로 던졌더니 뭐야? 설마 자 여러분 보셨나요? 노력항입니다. 여기 이런데요. 이거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뭐야 바닥이 좋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깍저기 복직 앞에 붙을 뻔도 했는데 지난번에 그 2km 육박하는 거 분명히 2km 됐었어. 그거 놓쳐갖고 릴링을 좀 빨리 했습니다. 여기 앞에 붙을까봐. 그랬더니 면방생 수준 된 녀석이 방긋 하고 웃으면서 올라와줍니다. 전 진짜 설마했어. 저기서 너무 5시부터 해 안 떠서 5시 반? 그때부터 한 마리 잡고 채비 털리고 제발 안돼. 아 이 큰일났네. 원줄 많이 터지면 깔거. 스피닝 때도 갖고 왔습니다. 채비도 많습니다. 와 근데 일요일인데 왜 여기 나오는데 안 오시지? 엄청나게 뿌듯하죠 이럴 때. 포인트 정보가 조금 덜하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자 저는 문어 전용 애기를 쓰는데 추가 5호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왕눈이 애기 사용하시고 하실 거면 한 10호 정도는 사용해 주셔야 돼요. 문어 워킹도 자꾸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지금 보아하니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우 너무 기분 좋다. 포인트 옮기자마자 역시 물이 맑아야 돼. 회진왕은 없을까? 참 물색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근데 사실 회진왕이 노력하긴 해요. 아 한 마리 잡으니까 채비는 틀렸지만 부드럽게 날아가네요. 이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여기 뭔데 바로 앞에 뭐가 있네요. 아 회리오 여기 들어왔다. 여기서 접안하고 여기서 내리시나봐요. 세게 던지는 거구나? 툭 던지니까 더 많이 되네. 뭐냐? 얼어? 얘네, 아이씨. 그래, 물어 손맛하고 똑같아, 좋다. 뭐랄까? 문어면 크다, 엄청나게. 키로다. 에이씨, 키로는 아니잖아. 자, 가까이 있었군요. 멀리 캐스팅할 필요 없었습니다. 자, 500은 좋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력항이에요. 있어. 여러분 있습니다. 이 막물 멀리 없었어. 아 스프링 릴 때가 기니까 너무 확 키면서 되게 큰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고 너무 지쳐서 12시 반인데 택시기사 어르신께 전화드리고 쓰레기 정리하면 오시겠죠. 노력항? 이름은 참 마음에 드는 곳인데 미꼴님이 극복 못할 수준이네요.
가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냐면 단차를 주고 갑오징어를 치게 되니까 갑오징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밟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이왕에 택시 탈 거면 저 끝쪽 그쪽으로 가서 한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문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 뭐 그럭저럭 그래도 아예 꽝은 아니니까 이렇게 만족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